2007년 9월 15일 오전 호주 멜버른 서던 크로스 기차역을 오가던 사람들은 역 안에서 혼자 울며 헤매는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기차 직원에게 이를 알렸어요. 직원은 바로 이 아이를 사무실로 데려와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우선 아이가 겉모습만 봐도 서양 아이가 아닌 거예요. 동양인. 그리고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이는 한 3살 정도 되게 어린 아이였어요. 직원은 소녀의 가족들을 찾아주기 위해 바로 역 안에 CCTV를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여행 가방을 끌고 있는 중년 남성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혼자 울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영상 속의 중년 남자는 몸을 굽혀 아이에게 몇 마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혼자 두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더니 다신 돌아오지 않았어요. 직원들은요, 아, 이 남자가 이 아이를 버렸구나 라고 판단,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3살 된 아이의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아이를 버린 남자의 이름까지 확인되는데, 그는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53세 중국 무술가 쉐나인이라는 남자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사건 이틀 전인 9월 13일, 그는 자신의 3살 난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호주 멜버른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15일 멜버른 기차역 안에 딸을 버리고 바로 2시간 뒤 혼자 로스앤젤레스행 국제선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작 3살밖에 안된 딸을 매정하게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뉴질랜드에 살던 남자였어요. 그럼 뉴질랜드의 한 지역에 버리는 게 솔직히 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굳이 비행기까지 태워와서 타국에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소녀의 어머니는 어디 있는 걸까? 호주 경찰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모두 뉴질랜드 경찰 측에 넘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이 매정한 아버지, 부르기 편하게 그냥 이놈을 쉬에라고 부를게요. 이 쉬에의 집을 방문합니다. 거기 가서 안 거예요. 아이의 엄마 또한 며칠 전부터 실종 상태라는 걸. 경찰은 곧바로 쉬에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신청. 오후 5시부터 집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놈 쉬에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신을 발견합니다. 확인 결과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은 그의 아내 류아난이었어요. 류아난은 속옷 하나 없이 잠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 빨간 속옷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엔 노란 넥타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타살로 보였죠. 부검 결과 그녀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원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였어요. 범행 무기는 목에 감겨 있던 남편 쉐의 노란 넥타이였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했던 건, 시신 바로 옆에 속옷이 덩그러니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속옷에서, 새 남자의 DNA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중한 명의 DNA는 남편, 쉐의 DNA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남자는 뭐지? 그녀가 사망한 후 남편 슈에는 9월 13일 딸과 함께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15일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죠. 이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은 슈에 본인이 살인 저지른 범인이라는 걸 몸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놈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쥐새끼처럼 숨어버렸네.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뉴질랜드 내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 이 남자 보통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중국은 무술이 유명하잖아요. 쉬에 중국 무술가로 유명했대요. 중국에 살면서 어릴 적부터 무술에 관심이 많아 8살 때부터 무술 시작했고 유명한 사람들 밑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 29살 때 그는 중국 10대 태극권 사범 중에 한 명으로 선정까지 됐었다고 해요. 나중에 자서전, 책까지 내고 이 유명세를 얻어 그는 체육관까지 열어 제자를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돈도 잘 벌고 명성도 쌓고 하지만 얼마 안가 제자들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 무술을 못해. 무술의 무자도 모르는 것 같은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진 건지. 실제로 이 시에는요, 진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대요. 예를 들면 의사들, 수술을 책으로만 배웠어. 수술을 진짜 해본 적이 없는 책으로만 배운 그런 의사처럼 이때 시에 역시 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책으로만 무술을 배운 남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눈치채고 떨어져 나간 거죠. 망합니다. 그런 와중에 죽으란 법은 없다고. 아니, 우리 중국 무술이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대. 특히 뉴질랜드에 막 무술, 쿵푸 열풍이 불고 있다네. 그래서 그는 1996년 번 돈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0살이 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쯤 첫 부인과 이혼. 이후에 뭐 잘은 모르겠는데 사기 결혼처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거짓으로 혼인신고하고 이혼해요.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당시 이민을 장려했던 뉴질랜드의 규정을 되게 악용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영주권을 땄대요. 이 시기에 그는 중국에서 온 여자 류아난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원래 중국에서 뭐 나름 괜찮은 직업 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가족과 상의한 끝에 직장 그만두고 유학 결심. 그래서 2002년도에 22살의 나이로 이민 중개자의 도움을 받아 후난성에서 뉴질랜드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딱 넘어와서 보니까, 와, 이 이민 중개인이 악덕이네. 나 사기당했네. 그렇게 있다가 비자가 곧 만료될 시기가 돼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와, 또 다른 대행 업체한테 또 사기당했어. 실제 20만 위안 이상의 돈을 사기당했대요. 여기서 20만 위안 하나로 한 3,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타국에서 정말 절망스러웠겠죠. 이렇게 고립되고 무기력해진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 안가 바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고 살 곳조차 없어져 버려요. 2002년 10월 그녀는 더 이상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고 낮은 주택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굴? 저가 아파트 주인이었던 쉬에를. 쉬에는요, 류아나는 딱 보자마자 아우, 사정이 딱하네. 이 집에서 머물어요. 아, 돈은 뭐, 내가 뭐 없는 사람한테 뭘 받겠어. 안 줘도 돼요. 집세 안 줘도 된다고. 이게 웬 떡입니까? 류아나는 쉬에의 친절함에 매우 감사해 하면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때 류아나는요, 쉬에보다 무려 26살이나 어렸어요. 22살. 이때 쉬에요, 48살이었습니다. 48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류아난의 부모님과 쉬에 2살 차이 났고요. 연락은 안 하지만 이 쉬에가 첫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어요. 그 딸과 이 류아난 나이 차이가 4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쉬에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상큼하니 이 류아난 마음에 드네. 작업을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타국에서 자리 못 잡아 힘들어하던 그녀는 의외로 쉽게 마음을 엽니다. 서로 진정한 사랑을 했던 걸까요?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이 그녀에게 제일 필요했던 건 영주권이었어요. 뉴질랜드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데 이 쉬에 영주권이 있었단 말이죠. 이 남자와 내가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나도 영주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쉬에의 접근을 자기도 받아들인 게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실제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동거예요. 그리고 2003년 초두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이때 이미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녀는 사건의 그 버려진 딸, 이 딸을 낳죠. 하지만 이 류아난이 딸을 낳은 후 이 부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 쉐가 아들을 엄청 원했었대요. 앞서 언급했지만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도 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아들이길 바랬는데 또 딸이 딱 나오니까 엄청 거친 성격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가정폭력을. 아이를 낳은 후 류아난의 하루는요,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걸로 시작해서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웬만하면 남편과 어딜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도 혼자 나가지 같이 잘안 나가. 아무래도 좀 같이 어디 나가기 좀 쪽팔려서 그랬던 게 아닐까 추정합니다. 이 남자와의 결혼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기도 하죠. 2006년 슈에는 50살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무술을 했다 한들 나이를 이길 수 없죠. 돈도 못 벌어요. 능력도 없어. 그런데 딱 이때 류아난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류아난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쉬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도 딱 싫으면 싫다고 거부해요. 자신의 그런 좋고 싫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쉬에는 큰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 영주권 딱 따자마자 내 말을 안 듣는다? 너 개기는 거야? 내가 기람에 기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짜증나면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류아나는 마음대로 외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녀가 친구 사귀는 것도 통제했고요. 심지어 그녀가 어디로 도망갈까봐 이놈이 그녀의 여권까지 숨겨요. 그렇게 2006년 9월 참다 참다 류아나니 도망을 계획한 거예요. 너무 때리니까. 어쨌든 도망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 없을 때 집을 막 뒤지는데 와 총이 나오네. 총을 보고 당황해서 벙찐 거예요. 그런데 딱 이때 걸린 겁니다. 너 뭐하냐? 왜 여권 찾냐? 아씨 이게 미쳤나? 또 맞아요. 이때는요 칼까지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까지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이때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류아난이 이웃집으로 도망까지 갔었대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그녀와 어렸던 딸은요 여성구조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달 동안 망명을 허락받고 인신보호를 신청해요. 여기서 망명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가정폭력범으로 이 쉬에 체포돼요. 솔직히 이때 류아난이 그를 감옥에 쳐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류아난 그래도 애 아빠인데 감옥엔 보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시킵니다. 그후 2006년 11월 류아나는 어린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약 4개월 동안 살아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이놈도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요. 그런데 오래 가진 못합니다. 이딴 놈한테 누가 붙어 있어요. 얼마 안가 여자친구까지 끊기니 다시 여자가 그리워. 그러니까 다시 전처 류아난이 생각나네. 그래서 다시 연락한 거예요. 류아난, 잘 지내? 나 새로운 사람이 됐어. 나랑 다시 합치자, 응? 나 다시는 안 때릴게, 정말이야.
나 다신 당신 안 때릴게. 한 번만 믿어줘. 몇 번이고 연락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빈 거예요. 그리고 이 악마의 속삭임에 그녀가 넘어간 겁니다. 너무 애절하게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비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그래서 중국에서 약 4개월간 생활하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딸과 함께 돌아와요. 그리고 이때쯤 2006년 말,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망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겠죠? 이걸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류아나니 딸 데리고 살림 합친 지 진짜 3개월 만에 고치긴 뭘 고쳐. 또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퍽하면 칼을 들어. 이때 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경찰은 슈의 여권과 칼, 총다 압수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되니 류아난, 너와 나 사이는 진짜 끝났다 생각이 되잖아요. 더 이상 그와 같으니 오클랜드에 지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딸을 데리고 웰링턴이라는 지역에 집을 빌려 별거 생활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뭐 자기도 좀 외로웠었나 봐요. 마음 기댈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쯤 7월 달에 비아 난화라는 닉네임으로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을 해요. 거기에 자신의 정보를 결혼했다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라고 적어놓습니다. 실제 사건 후에 그녀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 내용 중에 그도 외로웠고 나도 외로웠고 우리는 거의 두달 동안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웰링턴을 떠났어요 라고 적혀 있었대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떠났다. 즉, 다른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걸알수 있죠. 이걸요, 슈에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뭐, 유부남, 이런 건 모르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이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딱 이상했거든. 그녀에게 남자가 생긴 걸 확인하는 그 순간, 슈에는 엄청난 배신감에 분노를 느꼈어요. 영주권 취득하려고 인연이 날 이용했구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2007년 9월 11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오클랜드 교외의 한 보육센터에 나타났어요. 여기서 시애가 어떻게 그녀를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12일, 류아난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사위인 쉬에였어요. 쉬에는, 아, 장모님, 류아난 근처에 파티가 열려서 거기 갔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류아난이 발견됐을 땐 이미 차가운 시신이었죠. 다음 날인 9월 13일, 그는 원래는 미국으로 딸과 함께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뀝니다. 왜? 생각해보니까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약간 짐처럼 부담돼.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쓰레기 짐 마냥 15일 3살 된 애를 버렸던 거예요. 이 3살 된 딸은요, 외할머니가 이제 키우겠다고 해서 키우고 있다는데, 이 사실이 다 밝혀지고 나서 류아난의 어머니가요, 엄청 죄책감을 느꼈대요. 왜냐면, 류아난이 이 가정폭력 당하고 막 이런 걸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몰랐다고. 후에 이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내가 엄만데, 딸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지옥인 것도 모르고, 내가 엄마가 맞나. 미국 경찰은요, 바로 국가 수배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 이 슈에가요,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이 수배자 명단에 올랐었대요. 백인 명단에. 현상금만 1만 달러가 걸렸었다고. 하나로 약 1,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튼 다행히도 얼마 안가 잡혔습니다. 그것도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5명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중국인 5명이 현상금 받았는데, 대단한 게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 현상금 받은 거를 전부 기부하셨대요. 그렇게 2009년 6월 2일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그는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 극구 부인합니다.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자기가 도망친 이유는 살인해서가 아닌 빚 때문에 도망간 거였다고. 실제 시신과 함께 발견된 그녀의 속옷에서 세 남자의 DNA가 나왔어요. 한 명은 쉬에니까 남자 이제 두 명께 나왔죠. 이에 대해서 쉬에의 변호인은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요, 류한암 쉬에의 집에서 안 죽었을 수도 있다. 어딘가에서 남자 한두 명과 심하게 놀다가 질식사했고 그 의문의 남자가 흐트러진 시신을 쉬에의 차 트렁크에 눕혀놓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쉬에를 변호해야겠으니까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한 거예요. 그럼 목에 쉬에 넥타이가 감겨 있었고 어쨌든 속옷에서 쉬에 것도 나왔는데 그리고 차도 쉬에 차 트렁크였어요. 이건 뭔데 그럼? 쉬에까지 다 껴가지고 그러고 놀다가 쾌감 느끼려고 목까지 조르고 하다가 뭐 죽어버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법의학 박사는요 DNA가 전염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공기 중에 타액의 DNA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세탁기에 빨래를 하다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속옷에 묻어있는 세 남자의 DNA.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오만 얘기가 다 나온 거죠. 제 생각은요. 각각 다른 시간대에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고인이 다른 남성들과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와 만나기 몇 시간 전 두 남자와 따로따로 관계를 가지고 그 후에 시에 집을 어떻게 갔던 거지. 거기서 이 류아난이 시에 이 남자랑 좋다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제 생각은 류아난이 이때 시에한테 당한 거지. 그렇게 죽었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속옷에는 세 남자의 DNA가 남게 된 게 아니었을까. 결론적으로 이 시에는 아내 살인 및 딸을 버린 혐의로 최소 12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년이 지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척 하면서 가석방을 신청했었대요. 그런데 어림없지 가석방 거부됐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정말. 그래서 오늘은 26살 나이 차이 나는 와이프를 때리고 협박하고 하다 죽이기까지 하고 3살 난 어린 딸을 자기 도망가야 된다면서 매정하게도 버린 태형으로 천대를 때려도 모자랄 악마 새끼에 대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